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년의 그 눈처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래 쌍꺼풀이 있는 눈이라고 한다면 눈처짐을 그 눈에 칼을 대서 해결하는 거는 그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중년 눈 성형에서 그 안검 하수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원장님도 하시지요? 눈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눈에 대해서 상담을 여러 성형외과에 많이 받아봤는데 갈 때마다 다 말씀이 틀려갖고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20대 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쌍꺼풀을 했던 게 이게 눈이 자꾸 내려와서, 눈도 많이 안 떠지고, 그거 뭐라 그러죠? 안검하수. 눈도 작아지고, 눈도 눈주름이 많이 생기고, 눈 뜨는 힘도 그러니까, 예쁜 것보다는 인상을 그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여성 중에서 쌍꺼풀이 없는 얼굴 표정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젊었을 때의 눈썹과 눈매 모양과는 많이 차이 나는 표정입니다만, 비슷한 또래인 오른쪽 여성과의 눈매를 비교해 보면, 왼쪽의 여성이 뭔가 그 새드한, 슬픈 눈매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부학적 원인을 살펴보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녹색 화살표의 길이가 최소 7에서 8mm는 열려 있어야 하는데,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지면서 결국 눈동자 앞을 가려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전두근을 수축해서 눈썹을 올려 눈꺼풀을 위로 당겨 시야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한 전두근 수축의 결과물이 이마 구겨짐으로 인해 발생한 그 이마 가로주름입니다. 이 여성분의 눈썹이 이리 치켜 올라간 것은 이마 전두근의 수축으로 올라간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이 이마 가로주름들이며, 더 나이가 들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되면 시야가 더 가려짐으로 인하여 이마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돼서 이마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년에서는 이렇게 이마 가로주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올리고 있게 되는데, 안검 하수 수술을 하여 눈동자 노출이 커지면서 시야가 확보가 되게 되면, 굳이 전두근을 수축해서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을 올리고 있지 않아도 눈이 잘 보이게 되므로 뇌에서 전두근의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근육을 힘들게 수축하지 않아도 눈이 잘 보이니 너는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하여 수축하고 있던 전두근이 확 이완하게 되면서 눈썹이 아래로 떨어져 눈과 가까워지며 사나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안부 긴 얼굴의 경우 눈썹과 눈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중안부가 더 길어져 보이는 얼굴형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이 진료를 오셔서 그 눈주름이 이렇게 많이 처져서인지 눈도 잘안 떠지고 눈도 작아지셨다며, 눈을 크게 떠지게 하는 그 안검하수 수술을 받기를 원하셔서, 중년에 안검하수 수술을 받으시면 전태궁도 좁아져서 눈썹 거상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은 눈 수술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면 될줄 아셨다고, 이마 수술은 그큰 수술 같아서 섣불리 할 염두가 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